안녕하십니까. ABC 경제학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보험계리사 1차 경제학 기본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주 살이 올랐죠.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저예요. 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강좌 정보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 길을 가고 있는 소우성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중에서 저는 객관식을 주로 담당해요. 주관식도 제안이 좀 많은데 저는 객관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험계리사, 회계사, 세무사, 취업, 공무원, 감정평가사, 노무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험의 분야가 달라도 경제학은 경제학이란 이름으로 대동단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스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시험에 따라서 주제는 같으나 사지선다냐 오지선다냐 약간 좀 생각하는 걸 물어보냐 아니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스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빅데이터 강의입니다. 빅데이터 강의. 여태까지 존재했던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그래서 전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 나온다고 한 건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나온다고 해도 그건 좀 그 시험이 이상한 거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한 30년치 제가 다 풀어본 결과 빅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책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는 교재 그리고 회계사 교재, 세무사 교재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절찰리에 판매하고 있는 경제학 전문가가 접니다. 경제학 전문가 저예요. 자, 그러면 강좌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 정보는 강의명은 보험계리사 1차 경제학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 시험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최적의 수험 적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볼 때 제가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시험에 듣는 그 시험에 따라서 묻는 난도가 좀 달라요. 난도가 달라요. 그래서 경제학, 우리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의 난이도가 7급 공무원과 굉장히 유사한데 문제는 조금 좀 정교하진 않아요. 왜 7급은 막 한 번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데 보험계리사는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응시 인원이 공무원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지저분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7급 공무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60강으로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60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또 저는 참고로 더 하는 것도 싫어하고 덜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60강이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지라 알파를 잡았습니다. 되도록이면 60강에 끝내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요 강의는 보험계리사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그들의 포인트를 많이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재는 또 공무원 교재 아니에요. 공무원 교재인데 요거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요 교재 ABC 서우성 경제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스타일 어떠냐. 지금 여기 우리 참 그렇잖아요. 이게 전자칠판 하고 있어. 나도 전자칠판 하고 싶어요. 깔끔하잖아. 깔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전자칠판 하고 싶은데 경제학이 이게 저도 그랬어. 처음에는 이게 그래프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경제할 때 뭘 하냐면 예습 금지. 예습하면 그냥 보는 것도 어려워. 그냥 막 흥미를 잃어. 막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그려드려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접 그리실 필요도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그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가. 그래서 판서 강의 할 거예요. 판서. 그래서 판서 강의 할 거고 그래서 다 써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노베이스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제가 수업을 듣다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리고 수험생의 자세로서 막 그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봤더니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림을 내가 그렸는지. 여러분 그래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X축과 Y축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속도가 좀 늦으시면 제 카페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필기노트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판서를 철저하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 시간 수업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카페에 가면 보험계리사 기출문제라고 하는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서 수업하고 확인 작업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물론 보험계리사를 하시는 분들은 수학적 소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저도 노베이스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경제학은 처음에 굉장히 수학 같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목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정확히 익히지 못했는데 갑자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뭐냐면 일종의 그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첫 번째 들을 때 분명 이제 어느 시간에 어느 강좌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안 되는지. 근데 왜 그러냐. 1회차 때는 도장 깨기식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걸 몰라. 그 모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야 돼. 내가 이걸 내가 다 이해하고 가야지.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고, 이 흐름을 파악할 때는 용어, 그 다음에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에 서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봐. 드라마를 보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야. 저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첫 번째 봤을 때는 뭐만 봐? 스토리 대충 보죠. 두 번째 볼 때 뭐야? 디테일 보죠. 세 번째 보면 조명도 본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께 대고 싶지 않아도 다 돼요. 왜? 내가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회차 때 흐름을 찾는 데 중점적으로 보시고, 2회차 때 가면 놀라운 마법이 벌어집니다. 아, 사티질에서 미안해요. 놀라운 마법이 벌어져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거 보세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면, 왜? 이제는 용어도 익숙해졌어요.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익숙해졌어요. 기본적인 툴을 알아요. 끝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보고 막 문제를 막 풀어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결과는, 여러분 이 경제학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 내가 이걸 봐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본 것 같아. 답지 보니까 이해돼. 근데 그 과정이 10문제에서 7개 8개야 그러면 그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아 내가 기본 이론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론은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충분히 듣고 넘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 절대로 기본이론에 대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번 듣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흥미 잃어요. 그럼 놔. 아, 물론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리사에서 경제학이 합격을 판가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떨굴 수 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잘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문제가 정교화된 우리 뭐 공무원 문제라는 이런 걸 제 교재에 있는 걸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제 아까 말한 카페에서 단원별로 제가 다 쪼개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서 문제를 요것만 싹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관정이에요. 기본 강의 딱 두 번 듣고 문제풀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경제학은 그냥 합격을 도와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두 단계예요. 두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을 좀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합니다.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을 좀 하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경제학 이론 OX를 좀 올려놓으니까
그 좀 거기에 좀 사이즈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아 이거 O, X. 아,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보험계리사는 표가 나오기,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문장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OX 문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답변은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카페, 여기 저 쿠마 119, 도와주는 곰이 되고 싶다, 쿠마 119. 그죠? 여기로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는 카페를 가입하면서 그게 좀 싫었어요. 그 등업 이런 거. 그래서 등업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받고 가시면 돼. 그래서 탈퇴도 좀 하더라고. 근데 다시 와 갔다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약간의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하는 거니까 여기 오면 각종 기출자료 다 있어요. 다 올려놔서 제가 써가지고 손글씨도 있고 워드로 치기도 하고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도한 경제학에 대한 공포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 대로 기본 강의 두 번 문제풀이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험계리사 1차 정도는 합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